이렇게 합방 바로 하는 건가요? 어. 둘 다 부서지는 자 신랑 둘이가 주부들 서핑하고 있구나. 신부들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얘네 세포가 없다는 거야, 애들이. 이 중요한 타임에 저거 사러 갔다니까, 지금. 그러면 동시에 다섯 명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문화인데 이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연애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은 누구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하는 거고 읽어보세요. 성기능 장애, 음주로 인한 주사나 폭력, 자폭력, 미처증, 우울증, 변태적인 성적 지능, 경제적 불빛, 대인기 빈증, 가정증 중증 황장, 정상적인 결혼 생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니지. 그렇지. 이름 적고. 아이고 사이 안아주네. 그래도 장모님들 사이 안아주고 사람들 정스럽지. 울청청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갑시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잘 쉬고 빨리 옷 갈아입고 놓으세요. 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합방 바로 하는 건가요? 어... 낮에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긴장해서 잠이 안 든다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지. 아무 걱정 네 우리 신부들도 지금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됩니다. 설사 뭐 몰랐다고 해서 우리 신부가 막 그거 가지고 터집 잡고 그러진 않아요. 확실히 신랑분들이 하기에 좀 긴장하다 이제 그래요. 저희는 어제부터 카카오톡 했는데. 아 그래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신랑분들 이렇게 밝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색한 건 좀 없어지셨나 봐요. 어제 쇼핑할 때 리듬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딱 안심이 되네요. 괜찮아요 여자다. 오! 오! 야시장 가는 길도 험하네요. 빵빵. 동네 술집이다 여기가. 어 이거 술집이에요? 어, 동네 사람들에서 다 모여서 술 먹는 거. 이따가 점심 먹고 시내 관광을 좀 돌고 그 다음에 지금 처갓집에서 오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래서 처갓집 방문할 거야. 방문하고 저녁 먹고 공항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처갓집 갈 때 뭐 사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돈을 주는 게 제일 낫지. 애들 용돈 얼마씩 줘야 돼요? 애들 뭐 10만큼씩 주면 되지 뭐. 처남이나 뭐 처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40만큼씩 주고. 저 아까 50달러씩 주고 왔는데. 어, 잘했다. 자 여기 내려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 여긴 또 도로가 예쁘게 깔려 있네요. 이 오른쪽 왼쪽 이 뚝방길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준 거야. 아 이게 한국에서 만든 길이에요? 몇백억 들여갖고 저 해준 거야. 이게 좀 한국 국기 나온다. 한국에서 해줬다고. 아 어쩐지 왜 이렇게 길이 익숙한가 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뚝방길이었어. 여기에 운동하는 기구도 다 한국 야수터에 있는 거야. 저 지금 초록색깔 펜스도 한국 거지? 네 익숙하네요. 깨끗하지 라오스 애들은 그 친구가. 좌측에 저 보이는 거 야시장이고. 아 저기 또 야시장 보이네요. 여기 뭐 짝퉁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래요. 유명한 짝퉁... 짝퉁집이 저 집이야. 저 집에 오면 관광객들 엄청 와서 산단 말이야. 자 내려주세요. 둘 다 서진는 자 신랑 둘이가 주부들 서핑하고 있구나. 신부들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얘네 세포가 없다는 거야 애들이. 이 중요한 타임에 저거 사러 갔다니까 지금. 가서 코칭해드려요. 여기서 잠깐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거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이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혼나야 되겠네 진짜. 여기에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죠. 뭐 관광객들 오면 코스입니다 코스. 여기에 와서 뭘 사야 된다 뭐 꼭 추천해야 될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라오스 오면 야시장 물건들은 기념품이나 사지 옷 같은 거는 이제 사기 힘들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 오면 커피하고 꿀. 꿀,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생강. 검은생강이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당뇨 있는 사람들도 많이 먹고 하니까 추천합니다. 두 사람은 신부를 버리고 둘이서 데이트하기로 한 거야? 빨리 챙기라. 예쁜 거 골라줘, 팔찌도. 어, 비싸. 어, 비싸. 머리 컸다.
이사님 근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 문신 있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시끌시끌 하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하고 다니죠. 보통 이제 문신 있는 분들 보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건데 라오스에 낍 문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보다 태국에 이제 낍 문화가 있는데 이제 라오스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네? 그런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네.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이 그렇고 또 얼굴도 이뻐야 그런 걸 하죠. 저는 그런 아가씨들 위주보다 시골 아가씨들 촌스럽고 그런 아가씨 위주로 하죠. 근데 낍 문화가 어떤 거예요? 낍 문화는 쉽게 네.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이런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면 주로 여기는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이 한 명 갖고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리지널인지는 그 여자만 아는 거지. 누가 퍼스트인지? 퍼스트인지 모르는 거지. 만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퍼스트라 생각하지. 그게 낍 문화예요. 그러면 동시에 다섯 명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문화인데 이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연애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혼하면 딱 다 끊어버려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틀려져요. 우리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짝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 결혼하면은 이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뭐 언어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어떤 게 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뭐 정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언어 때문에 많이 이혼을 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이혼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을 안 해야죠. 언어라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위주로 살고 싶어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한쪽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달 살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힘든 거거든요. 그게 꼭 뭐 언어의 문제라 이렇게 뭐 문화의 문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마음가짐, 상대가 혹시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주고 배려해서 같이 가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거슬리면 용서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한국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분이 간혹가다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보수적이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상대가 나에게 마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신랑들은 그래요.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한국 거 먹어야지. 그게 자기가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음식을 1년 동안 먹는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네가 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적응해야 돼 라고 하니 친구들은 힘들죠. 뭐 한 번씩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으면 태국 식당이나 라오스 식당 가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배려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지. 그 사랑이 뭐 하고 싶다고 됩니까?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사실 이게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너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었으면 이제 나 먹고 싶은 거 한번 그렇죠. 먹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면 좀 더 사랑이 싹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한 2, 3년만 기다려주면 네. 금방 적응하거든요.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적응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네. 급하고 빨리 길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아, 참 그래. 지금 네.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오스 분들은 보니까 되게 느긋하고 천천히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힘들 거죠. 그러면 이사님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한 커플 중에 가장 빨리 이혼한 커플 혹시 얼마 만에 헤어진 거 보셨어요? 보통 가서 이혼하는 커플의 반 이상은 한 달 안에 결정납니다. 한 달 안에? 예, 한 달 안에 딱 가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깨지는 커플이 있죠. 끌면 3개월이죠. 그 3개월을 넘기면 웬만하면 다 잘 삽니다. 그 3개월 안에 그 승부가 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오래. 돌다가 톡톡이 타고 와야 돼. 톡톡이 타고 와. 나 우리도 하나 사줘. 얼마야? 두 개 더. 익송. 근데 이사님 왜? 이렇게 국제결혼하러 오시는 남자분들 연령 중에 네. 30대 이렇게도 있나요? 예,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국 여자 사귀어보면 아, 내가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벌써 20, 30대에 벌써부터 예, 포기를 하고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면 네.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어린데 왜 빨리 국제결혼을 하려느냐, 한국에서 더 찾아봐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한국 여자를 만나보니 아, 내가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나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좋은 신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 분들이 라오스 오면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네, 많아요. 살다가 오면 젊은 신부들도 많이 오고 이쁜 신부들도 많이 와요. 본인은 빨리 오고 싶어 하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희망을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해서 계약했다가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30대가 상담이 들어오면 반드시 제가 부모님한테 다시 허락받았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질끝 지금 다 해놨는데 엄마 때문에 안 돼, 아빠 때문에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가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라 그러니. 부모님이 그래도 너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이 많죠. 옛날 60년대 때 자기들이 연애할 때처럼 생각하는 거지, 한국 여자를.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의 2024년도에 결혼 정년기에 한국 여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세대 때하고 여자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빨리 포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 하면서 포기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서로 부족하더라도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10평, 20평, 30평 이렇게 올라갔다. 요즘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막 살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나이는 어리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찾으니 잘 없잖아요. 우리 신랑들 오는 거 보면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월급도 그래 많지 않잖아요. 직업도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10년 지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안 좋아지지. 나이 많은 그 사람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들은 이미 그걸 알고 빨리 국제결혼을 해서 차라리 젊은 신부하고 세대 차이 적을 때 결혼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인연 잘 만나면 또 그것도 좋은 건데. 그렇죠. 뭐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네. 어쩌면 라오스에서 좋은 신부를 찾으면 한국 신부보다 훨씬 좋은 신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방금 제 신랑도 어제 쇼핑을 갔는데 옷을 많이 사길래 누구 걸 사나 싶었는데 자기 옷을 샀대요. 신랑 옷을 신부가. 그래서 받은 용돈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먹었다고. 이 여자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 거죠. 사마이디. 우리 사가지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 아프죠? 단축까지 다 구경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약간 충격적.